자, 18년 11월 39번. 자, 또한 지문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Some people believe that.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 뭐라고 믿냐면, Social sciences are falling behind the natural science. 자, social science면은 사회과학이겠지. 사회과학 들어본 적 있어? 사회과학. 그 다음에 natural science면은 자연과학이란 뜻일 거야. 근데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fall behind, 뒤처지고 있어. 뒤처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해. 자, 자연과학, 뭔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학의 학문일 거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은 진짜 말 그대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거겠지. 자, they maintain that. 여기서 maintain이라는 단어는 유지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주장하다라고 해석을 하자. 자,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 나돋잎 동그라미 치시고. 벗을수 미리 한번 찾아볼까? 자, 벗을수 이렇게 떨어져 있네.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 자,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제거하는 데 실패했어. 커다란 사회적 악을 such as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나 범죄, 가난, 전쟁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악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어 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나돋니 하고 나서 이렇게 도치가 되었지.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돋니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도치를 부정어구 도치라 그래. not이잖아, not. 그러니까 이게 부정어구에 속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도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벗얼수 할 때는 이렇게 도치가 안 돼야 돼. 벗얼수는 부정어구가 아니기 때문에 도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낼때좀 노리기도 해. 너네 도치 배웠잖아. 자, 여기도 도치할까 안 할까 이런 걸 약간 뒤통수 치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자, 도치를 안한 상태에서 도치를 하도록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들은 서제스트 합니다. 그들은 뭐 제안 혹은 암시합니다. Social scientists have failed to accomplish what migh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them. 자, 여기 좀 어렵거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여기. 자, might have been. 여기를 좀 보자. 내가 오른쪽에다가 다시 적어볼게. 자, might여도 좋고, may여도 좋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에 이렇게 have pp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게 추측이잖아. 이거, might. 이게 추측이잖아. 추측을 과거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였을지도 모른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할수 있겠지. 뭐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수동태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뭐였을지도 모른다. 어떤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그 행동을 당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됐지? 조금 어렵기는 해. 뭐뭐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그리고 이 what은 겉입니다. 겉. 자, 그래서 여기만 해석을 해볼게. 여기까지. 자, what migh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them이면은 그들에게서 타당하게 기대되었을지도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석해. 그들에게서, of them. 그들에게서 타당하게도 기대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성취하는데 실패했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자, 어쨌든 해석 자체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봐봐.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회과학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있을 거야. 아, 그래도 쟤네들은 전문가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 그치? 근데 기대하는 게 있을 건데 그 과학자들이 그거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 사회과학 별거 없네 하면서 좀 비난한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근데 사회과학자들에게서 기대되는 거지.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기대를 하지만, 능동이지만, 사회과학자들은 기대를 받는단 말이야. 오케이? 기대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reasonably는 뭐 타당하게도, 당연하게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었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회과학이 조금 더 열등해. 얘네들은 뭔가 제대로 할 일을 못 하고 있어. 왜? 아직도 지금 봐봐. 뭐 인종차별 아직도 남아 있잖아.
가난한 사람들 아직도 있고 전쟁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뭐 사회과학자들이 대체 뭘한 거야? 우리가 그들에게서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을 좀더 평화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런 내용이야. 자, 그렇습니다. 자, Such a critic. 그러한 비평가들은 일반적으로 unaware of 뭐뭐를 모르는 이란 뜻이야. 자, 그러한 비평가들은 일반적으로 모른다. 뭐를 모르고 있다. 사회과학의 진정한 특성을 모르고 있다. Nature, 자연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특성이라고 해석할 거야. 특성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자, of, of. 그래서 모른다, 모른다 두 번 해석할 거야. 또 뭐를 모르냐면 그 스페셜한 문제, 기본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모른다.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글쓴이가 약간 편든다라는 느낌이 들어. 사회과학을 좀 옹호하는 느낌이 든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까먹어. 뭐라고 까먹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를 해.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자, not only 보들서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는 게 해석하기가 편해. 자,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요구하는데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 라는 것들을 그들은 자꾸 까먹습니다. 봐봐.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식도 있어야 돼. 과학자들은 물론 지식은 있지. 근데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뭐도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근데 과학자들이 사실 거기까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 않겠냐. 니네 왜 자꾸 그런 거 까먹냐.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야. 자, 비록 사회과학자들이 발견할지라도 procedure that could reasonably be followed to achieve social improvement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 자, 비록 사회과학자들이 어떤 절차, 과정, 방법을 발견할지라도 어떤 절차를 발견할 수 있냐면 당연하게도 타당하게도 팔로우 되어질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사회적 향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 말이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어. 사회적 향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타당하게 팔로우 되어질 수 있는 절차. 무슨 말이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절차. 사회적으로 향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절차를 사회과학자들이 발견할지라도, 비록 발견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로 사회적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자, 직역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자, 좀 더 말을 풀어서 해볼게. 자, 과학자들이 연구에서 방법은 알아냈어. 어떤 방법을 알아냈어? 사회적인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방법을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냈어. 자, 만든 건 좋아. 근데 그들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게,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게 과학자들이 컨트롤은 못하잖아.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회가 좋아질 거예요 라고 알아내면 뭐해? 안 하잖아. 과학자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 안 하잖아. 이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조금 이제 보시면, 자, be followed 밑줄 쳐보자. be followed. 수동태 적었지. 자, 왜 수동태를 적은 거냐. 자, 그 방법을 사람들은 follow를 하지만 그 방법은, 그 절차는 follow 되어지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를 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 자, for the matter. 자, 그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even dictators find that, 심지어 독재자들도 발견하게 돼. 독재자들이 뭘 발견하냐면, 독재자들은 이제 힘이 되게 많잖아.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심지어 독재자들도 뭘 발견하냐면 한계가 있다. 그들의 권력에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의 권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독재자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봐봐. 독재자들도 못해. 사람들한테 너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시키는 거 독재자들도 못해. 그럼 과학자들은 하겠어? 과학자들은 더 못하지. 이런 말이지. 자, 결론적으로 글 초반에서는 글쓴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과학이 자연과학보다 좀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제 약간 원인을 좀 얘기를 해줬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러다가 글쓴이가 이제 자기의 얘기를 시작을 해. 근데 있잖아. 사회과학자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겠냐? 얘네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방법도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잘살수 있어. 방법을 알려주는데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 지식은 가지고 있어. 근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잖아. 독재자도 못하는 걸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자연과학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사회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해서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런 얘기. 어디 갔지? 아까 보면은 과학자들은 지식은 있잖아. 근데 과학자들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순 없지. 그렇지? 이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건데 과학자들은 지식은 있지만 영향을 끼칠 순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등하다? 아닌 거지. 열등하다, 뭐 잘났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과학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